한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촌역으로 쭉 가면 전촌역 쪽으로 가니까 쭉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간다면 74.4km를 가면 되니까 이 정도 비 정도면 계속 갈 수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야죠 뭐. 일단 좀 간 다음에 밥이라도 조금 먹던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가봅시다. 제가 계속 이 상태로 안동까지는 이 상태로 올 것 같기 때문에 합니다. 생활 방식마다 다 되는 전기 제품들이니까 뭐 쫄딱 맞지만 않아요. 오늘 6시까지 안동을 가면 되기 때문에 아이고 걸어서 해야 돼. 습관적으로 그냥 갔네. 안동까지 다 서안동에서 상농산 어디지? 지금 다른데 상풍도 여기를 찍고 다시 안동 쪽으로 가서 오늘은 영덕 학생들까지 갈 생각이긴 한데요. 안동터미널에서 영덕 가는 버스가 9시께 있어서 천천히 버스가 지나가지 않을까
시우 같은 거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시우 같은 게 안 나와서. 문경 시리. GS 프레쉬. 편의점, 편의점. 그리고 먹을 건 없어도 마실 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의점 안 보이네. 아까 거기서 살 걸 그랬나? 편의점 안 보이네.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 검색 들어오고 있어? 시가 왼쪽으로 가면 있네. 아이씨, 아까 가는 길에 파스텔 이런 거. 평일이라 그런가? 평일인데 오늘 휴일인데. 휴일 치고 비가 와서 그런가? 이게 날씨가 우중충해 보이네요. 청기와 감자탕, 감자탕도 맛있죠. 콩나물 해장국.
물었었네. 쳐다보다 걷다. 좋아. 좋은 멘트죠? 쳐다보다 걷다. 그리고
1km도 안 나오네. 내가 페달링 하니까. 4.5km 정도, 30분 정도만 가면 이제 경유해지니까요. 마모되는 부분도 아직은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얘가 힘이 약해서 금방 덜렁덜렁 돼가지고 상지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처럼 뭐 무게를 넘는다던가 그런 이제 확실히
또 이거 자전거 해봤는데 접어서 세로로 세워질 줄 알았는데 안 세워져가지고 미쳐가지고 갔는데 중간에 점을쇠를 잠가서 조금 흔들리는 걸 조금 막아볼까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안 됐었는데 2시간 동안 좀 아프네요. 생각보다 빨리
귀를 안 통하고 그냥 바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자전거 탈 땐 괜찮더라고요. 귀를 진짜 귀 바깥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서 음악 소리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음질이 뛰어난 편은 아닌데, 레이도? 레이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일단 있어요. 길을 뚫어주던가.
근데 진짜 자전거 타고 난 이후에 식욕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까도 해장국 먹는데 공깃밥 두 그릇 먹을 뻔했네. 과식 하지 말려고 그냥 한 그릇 먹었는데 살짝 배고파. 가게 안 나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가게 안 나와.
부산 내려갈 때랑 그 기분이 이제 동기가 되고 있어. 엉덩이도 다시 아파오고 얼마나 아팠다고. 대박. 가속 60km 아니면 17km
해놨어요. 이화령이요. 욕심도 생기고 그렇게 샀는데, 근데 지금 장비가 개그 욕심 내 장비가 아니라서 그냥 개그 욕심 안 끄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래 실력은 내가 공사 중이라고 공사 안 할 거야. 귀여서
엄청 빨리 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경치 안 보고 갔으면 그냥 죽을 뻔했죠? 진짜로 거짓말입니다. 트럭이 너무 빨라. 와, 비는 많이 오지만 괜찮아요. 이 도로가 이제 제일 위험한 도로라고 할 수 있지. 아까처럼 덤프트럭이 여기라도 안 돌아가면 지금 오르막이니까 이렇게 2차로지 내리막은 1차로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아, 비 많이 오네. 이씨
쪽을 보고 있었네.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훈련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또도 아저씨들 술 드시고 계셔가지고 이 정도 왔는데 손이 딱 젖었네.
피할 거다. 화장실인데?